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별장 짓다가 말았죠? 그거 이어서 해볼게요. 뭐 하려고 했죠? 아, 지붕 만들 자작나무랑 요거 참나무랑 가문비나무 하나씩. 아, 하나씩이래. 이 많이 키울게요. 많이 키우려면 요거 도끼도 여러 개 있으면 좋겠죠. 참나무로는 바닥을 만들고, 이거 자작나무로는 천장 만들고, 가문비나무로 지붕을 만들게요. 아, 곧 개강이네요. 아, 방학이 좋았는데, 그죠? 나무를 캐줍시다. 일단 보이는 참나무부터 캡니다. 아, 개강하면 이 그나마 이거 녹화도 못하겠죠? 정말 가끔 할까요? 정말. 아. 저한테 좀 빠르게 뭐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뭔가 대답 듣고 싶으시면 트위터가 저한테 대답 듣기엔 제일 빠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아마도 가장 적게 봐요. 이 영상을 한참 올리고 있는 지금 같은 때 댓글 다시면 거의 바로 보는데, 그 학기 중에 이럴 때잘안 올리고 있을 때 댓글 달아주시면 좀 늦게 볼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안 보고 넘기진 않으니까 달아주세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김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런 김에 구독하기도, 네. 오늘은 저택을 완성시키기로 했으니까, 아, 저택이래, 그, 별장, 네. 별장을 완성시키기로 했으니까, 저거는 오늘 꼭 완성시키고 끕시다. 트위터랑 블로그는, 블로그는 네이버에 딩군 치시면 딩군의 게임일기 블로그라고 나오고, 트위터는 트위터에 치시는 게 좋아요. 트위터에 딩군 치시면 아마 제 아이디랑 제가 쓴 글들만 올라올 거예요, 아마. 아, 그리고 요거 영상 보신 분들 계시면 봤다고 뭐 흔적을 좀 남겨주세요. 댓글이라든지 좋아요라든지. 제가 좀 그런 게 남아 있어야, 아, 사람들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더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참나무를 계속 캐고. 참나무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한 세트 정도면? 이제 자작나무랑 가문비나무 위주로 캘게요. 참나무 캐고. 저 평원 지역에
나무를 심어줄까봐요.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귀찮고. 참나무는 몇개안 되네요, 아직. 아니, 참나무래, 자작나무. 자작나무를 이렇게 계속 해줄게요. 지금 새벽이라 좀 제가 조용히 말하고 있긴 하거든요. 녹음이 어떻게 되나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잘 소리가 적당히 녹음돼야 될 텐데. 아,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요거 유튜브에 이런 게임 영상 올리는 거 제가 뭐 직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저 본업은 대학생이에요. 공부하고 있어요. 일단 나무를 좀 심어줄까요? 나무가 알도 있고. 나무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쭉 무작위로 심어주고. 여기 가문비나무가 많네요. 가문비나무 좀 캐갑시다. 그리고 이거 영상 올리는 뭐두 번째 이유라면,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좀 말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거 좀 연습하는 겸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좀 말주변이 늘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이 꼬이는 건 여전한데, 말주변 좀 늘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충분합니다. 이거 많은 참나무로 작업대.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꾸. 작업대 만들고 돌돋기를 만들었습시다. 돌 가져오길 잘했네요. 이렇게 감비나무도 계속 캐고. 그래도 이거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 보면 보시는 분 계시는 거죠?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흔적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뭐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써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할수 있는 것만. 뭐 63 빌딩을 지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못하죠. 아, 할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못하겠네요. 그런 거 말고 쉬운 것들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로 세트 만들어 입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냥 해줬으면 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좀 주세요. 퀘스트처럼 제가 해볼게요. 지금 해가 또 지고 있죠? 아, 맞다. 화분도 만들어야 되는데. 화분은 내일 만들까요? 그리고 조회수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마크보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둘다 그렇게 높진 않지만. 롤러코스터 타이쿤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이상하죠? 게임 인기 자체는 마크가 더 좋지 않나? 아, 여기 횃불도 박아줘야 되는데. 아, 일단 한숨 자고. 아, 여기 자꾸
맵 버그 걸리네요? 침대로 옮길까요? 여기에 왜 버그가 걸리지 자꾸? 아무튼 그냥 일단 진행합시다. 가문비나무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지붕을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지을 거거든요. 그 흔한 지붕처럼.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 초딩 때, 아니 초딩도 아니고 더 어릴 때, 막 유치원생 때 집 그리세요 하면은 그랬던 집 지붕 있잖아요. 그런 거 세모나게 그런 지붕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무가 그 계단으로 갈 때 몇 개씩 나오는지 알면 좋을 텐데. 아, 많이 나오던가? 얼핏 기억에는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목표는 가문비나무니까 이쪽으로 가서 캡시다. 요런 거는 높으니까 좀 귀찮고, 여기 낮은 거 많죠? 요런 거 캘게요. 아, 학기 중에도 가끔 찍어서 올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비 소리 들리는데. 뭐, 저 잡으려고 나오면 죽겠죠? 알아서. 꽤 많이 들리죠? 아, 뭐 찾아요. 그냥 제 할 일 합시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일단 가봅시다. 아, 동물농장도 만들기로 했는데. 동물농장은 오늘 만들기는 조금 무리 같아요. 이쪽으로. 이쪽이 맞죠? 어? 여긴 어디죠? 여기가 맞네요. 저쪽이 왜 이렇게 버그가 걸릴까요? 아, 버그가 걸릴까요? 이상하네. 일단 집부터 완성시키기로. 나무를 요 목재로 다 바꿔줍니다. 아, 맞네요 정말. 그리고 지붕부터 덮으면 여기가 좀 어둡겠죠? 아, 횃불을 들고 올게요. 자꾸 신경 쓰여서 안 되겠어요. 가는 김에 유리도 좀 들고 오는 거로 합시다. 쪽 맞죠, 집이? 맞나요? 아, 맞네요. 오, 알도 죽고. 나무도 죽고. 여기 문 뚫어놓기를 정말 잘했네요. 여기로 왔다 갔다 하기 좋죠? 횃불? 횃불을 그냥 이걸 들고 갈게요. 석탄이랑 나무를. 그리고 급하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기서 재고 랜턴 좀만.
뭐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뭘까요? 철? 철인가? 뭐가 필요했죠? 횃불이 다였나?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냥 갑시다. 이렇게 나무도 조금씩 심어주고. 아유. 이쪽 방향이 맞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대치 써가면서 달릴게요. 계속 집으로. 여기가 저쪽 집보다 좋네요. 넓은가? 네, 넓은 것 같은데. 아무튼 별장이니까 뭐 별장이죠. 네. 아, 여기 안 막으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네요. 저쪽으로 여기 위에 다락방처럼 쓰려고 여기 천장을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저기가 다락방 입구예요. 아이고, 한칸더 올렸네. 지붕을 자작나무로 덮을게요. 혹시 아크에서 자작나무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 나나요?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자작나무가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 난다 그래서 자작나무라 하더라고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대요. 이렇게 지붕을 계속 덮어줄게요. 아, 정말 귀찮네 이거요. 아이고. 저는 광산 파는 것보다 요게 더 귀찮은 것 같아요, 집 짓는 게. 사람들은 반대라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냥 광산 파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조금 부족할 것 같죠? 좀만 더 키울걸. 좀 부족하네요. 아이고, 많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지붕을 덮어주고, 이렇게 지붕을 덮으면 좀 모자라죠. 부족하지 않네요. 아이고. 그냥 밑에서 합시다. 여기. 빠르게 누르니까 잘, 이렇게 미스나고 잘안 되네요. 천천히 누를게요. 팔 길어요. 위쪽으로 뻗는 팔만 길죠? 여기는 왜, 닿는구나. 이렇게 해주면. 다 덮었네요. 부족하기커녕 남네요, 남아. 그리고 여기 좀 어두우니까 횃불을 만들고. 이거 적은 거부터 쓰고 싶은데. 네, 이렇게 만들고 횃불을 박읍시다. 이렇게. 여기는 방이 좁아서
모서리만 박아도 좀 충분하죠? 좀 어둡나? 좀 어두운 것 같으면 최고 랜턴 하나. 좋죠. 여기도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재고 랜턴 하나 받고, 횃불로 여기 천장 쪽에 이렇게 하나씩 해줍시다. 이렇게 기둥 옆에 하나씩. 놓으면 충분히 밝죠? 네. 충분하죠? 요거, 재고랜턴 덕분에. 여기 앞쪽에서 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못했네요, 이걸. 그럼 다시 하면 되죠? 이렇게. 네. 그럼 일단 여기 내부는 대충 정리 끝났고, 저쪽 천장 하고 다락방을 완성시키면 되죠. 이제 천장은 계단으로 하면 편하죠. 아, 몇개안 나오는군요. 더 키우길 잘했네요. 이렇게 반씩 나눠가면서 꽉꽉 채워서 저 정도면 부족하죠, 아직? 이게 몇 개나 필요할지를 감이 안 잡히네요. 지금 여기 넣은 것만 다 쓰고 한번 지어볼게요. 딱이다. 와, 깔끔하네요. 또 자야 되는데, 여기 또 버그 생기면 다른 데로 옮길게요, 이걸. 안 생기네. 재고랜턴 덕분이죠. 역시 재고랜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밝혀주면서 귀엽죠? 표정도. 여기에, 스켈레톤 죽는 소리 나네요. 저 재고랜턴은 좀 놔뒀다가 나중에 딱, 뭐랄까, 딱 맞는 곳 있으면 거기다 쓰도록 하고, 여기 천장부터 만들게요. 천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네요. 진짜 천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네. 이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작나무로. 정말 없네. 여기를, 잠시만요. 여기를 이렇게 늘려주면, 될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반으로 나누면 4.5니까. 감이 잘안 잡히네. 일단, 여기를 이렇게 한 칸씩 확장은 해야 되죠. 지붕이 약간 그 건물 본체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일단 한 칸씩은 확실히 늘리는 게 맞으니까 늘려줄게요. 이렇게 한 칸씩. 그리고 이렇게 늘려주면 거미가 기어 올라오다가 못 올라오고 막히죠, 여기에. 이걸 뭐 처마? 처마라고 할까요, 처마? 아무튼 여기에 막히죠. 이렇게 지어주고,
아, 한칸더 빼야 되나? 이거 설치하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아, 뺄 필요 없겠네. 네. 뺄 필요 없고. 이렇게 하고 그냥 지붕 올리면은, 아, 정말 처음이라. 한칸더 해야 되나요? 아이고. 아무튼 거꾸로 했지만 이 정도라고 치면. 아, 좀 이상하네요. 한칸더 늘리죠? 잠시만, 한칸더 해볼게요. 잠시만요. 점프를 잘해서, 딱 맞춰서. 오케이, 네. 이것도 한 번, 아이고.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대충. 저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 요 아래에다가 두칸 이렇게 늘렸어야. 아, 그러네요. 아래에다가 한칸 늘렸어야 되는데. 아, 아쉬워. 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역시 제가 요거 집 디자인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대충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안 되면 뭐 말죠, 뭐. 아, 신경 써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신경 썼어요. 지금 보는 분들은 제 신경 쓰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하고, 여기 올라갈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보면, 아이고, 아이고. 아, 요게, 은근히 좋으면서도, 요거를, 여기 바늘 기준으로, 아래에다 설치하면은, 이렇게 제대로 붙고, 위에 설치하면 이렇게 반대로 붙어요.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기다 설치하면 이게, 확장이, 어? 이거 왜 혼자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면 확장이 안 되네? 그럼 어떡해? 뭐야, 넌 또. 어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처마를 이렇게 한칸 늘려줘야겠네요. 아, 뭐, 늘려주죠, 뭐. 되겠네요. 아, 여기다가 직접 붙이면은, 이렇게, 아, 뭐라고 설명해야지? 아무튼, 아까처럼 되나봐요. 아, 여기까지 내리니까 또, 한칸더 내리고 싶네. 아, 그거는,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죠. 한칸더 내리는 게 예쁠 것 같으면, 다 짚고 내려도 문제 없죠. 한칸한 칸. 아이고. 지울게요. 이쪽으로. 아이고. 아, 답답하죠? 이제 올라가서 합시다, 올라가서. 그게 훨씬 빨라요, 훨씬. 귀찮아가지고 밑에서 하고 있었는데. 요게 나요, 요게. Shift 누르고.
이렇게 이어줍시다. 아, 여기까지만 내려도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시프트 누르고 있는 게 유지가 안 되네요. 여긴 또 지대가 높나? 여긴 잘 되네요. 저 줄어가 귀찮으니까. 박자를 맞춰서 한칸 뒤로, 한칸 누르고, 뒤로 누르고, 뒤로 누르고, 이렇게 하면. 실수 없이 이렇게. 빠르게 질수 있죠. 네. 아, 다시 낮아졌네요. 그래도 충분하죠? 역시 롱팔. 이게 몇 칸이야, 이게, 팔이? 있다. 그럴듯한데? 위 안쪽이 조금 그러네요. 저는 완전 만족스러워요, 지금. 여기까지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또 이쪽에서 설치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좀 느린데. 어? 왜안 들어가지? 아. 이렇게 설치하면 또 방향이 지 맘대로죠. 이게 디자인할 때 은근히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불편해요. 빨리빨리 작업이 안 돼서. 예, 이런 거 이렇게 좀 예쁘게 처리가 되는데, 그거 빼고는 다 불편해요. 조금 각도 틀어지면은 막지 맘대로 설치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실수로 클릭한 거죠. 이렇게 봐요. 이게 각도가 좀 틀리면은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네. 저처럼 섬세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숨 자고 다시 와서 합시다. 이번에도 버그가 있네요. 요거를 옮길게요. 여기만 왜 버그가 생기지? 근데 알 수가 없네요, 정말. 저 옮길 자리는 아직 생각 안 해놨으니까 좀 이따가 딱 마음에 드는 자리 있을 때 옮기는 거로. 이거 빠르게 어떻게 못할까요? 밑에부터 합시다, 밑에부터. 여기가 바뀌나요? 이렇게 딱 하면? 바뀐 거 같죠? 뭐야? 빠른 줄 알았더니 이거 제거하는 시간이면은 천천히 가는 게더 빠를 뻔했죠? 바뀌나? 바뀐 것 같은데. 한번 더? 잠깐만. 방해물도 좀 없애고. 이 상태로, 뒤로 가면 안 돼. 옆으로 이렇게 쭉, 해볼게요. 아, 여기 평평했으면 딱인데. 아휴. 그래서 제가 근처를 자꾸 평지화하는 거예요.
저런 거 방금도 수평이었으면 여기까지 빠르게 왔죠.